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그리고 가끔씩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 체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묵상 가운데에 우리가 이 고백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31장 11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 현숙한 여인을 쭉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가정을 위하여 그 모든 물건을 사용하고 가정을 대할 때 그들을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고 그들은 겨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따뜻한 옷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인도 그 아름다운 옷을 입습니다. 여인이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대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해요. 자기의 가족을 대할 때도 관대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대할 때도 관대하고 그리고 kind,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아주 귀한 그런 여인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모든 내용을 보면서 와, 나도 이 사람같이 되고 싶다. 그것을 느끼지만 나중에 보면은 나의 그 여인의 남편도 그 여인의 자녀들도 이 여인을 사랑하며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내들도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 아내들도 있고 또 남편들도 있는데 항상 어떻게 이렇게 칭찬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은 밤에 불이 꺼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난대요. 와, 그런 여인이 진짜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기준. 물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은 완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달 수 없는 완벽함, 완전함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하여 이 목표를 향하여 뛰어가는 것이죠.
여기 30절이 그 비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칭찬을 받게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비결은 이 여인의 다른 뭐 인격 뭐 다른 뭐 이렇게 탤런트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내용을 얘기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진 여인은 칭찬을 받을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 왜? 자기의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의, 용서, 용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완벽한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이 완벽한 기준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밤 늦도록 기도하시고 해가 뜨기 전에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기억납니다. 오직 주님만이 완벽한 완전한 삶을 사시고 그 완전한 삶을 십자가에 바쳐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 완전함을 그 완전함의 정체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한 완벽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아니라 잠언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함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그 완전함을 살아나가게끔 성령님께서 능력과 기쁨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의 능력을 실천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지혜가 나타나며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속 자라나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게 되었다고 그것도 확실히 믿습니다. 앞으로 함께 이 사랑의 열매를 우리 서로와 나누며 우리의 교제가 아름답게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으로 이 지혜로운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자라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이 잠언을 통하여 이 현숙한 여인을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완전함을 실천해 나아가는 삶,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오직 예수님의 의를 입고, 오직 예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더욱 관대한, 더욱 부지런한, 더욱 헌신적인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모든 모습을 우리가 실천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